네, 이번 시간에는 코넥스 시장하고 KOTC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주로 유가증권 시장, 다시 말하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넥스 시장이나 KOTC 시장은 좀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조금 더좀 투명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제도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 눈 크게 보면은 그 장내 시장하고 장외 시장으로 좀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내 시장에는 네개 시장이 있습니다. 장내 시장에는 첫 번째 유가증권 시장이 있죠. 유가증권 시장 보통 뭐 코스피라고 하죠.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죠.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여기 코넥스 시장,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할 코넥스 시장이 있고요. 파생상품 시장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보통 요네 가지를 장내 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외 시장도 있죠. 장외 시장. 장외 시장은 대표적인 게 KOTC 시장, 뭐 기타 그외뭐 장외 시장이 있겠죠. 그런데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장외 시장 시스템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요 장내 시장 중에서 코넥스 시장하고 장외 시장의 KOTC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여기서는 증권을 거래하고요. 파생상품 시장은 또 별도로 이쪽에서는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거래를 어디서 하냐면은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다시 말하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만 거래를 일반적으로 하죠. 코넥스 시장이나 KOT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코넥스 시장, 뭐 KOT 시장은 좀 시험 문제가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코넥스 시장, KOT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다른 부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넥스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코넥스 시장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특징. 코넥스 시장,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지정 투자자 제도, 그다음에 지정 자문인 제도예요. 요건 좀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 투자자 제도, 지정 자문인 제도. 지정 투자자 제도란 건 뭐냐면은 코스닥도 특례 상장 있듯이 요 코넥스 시장에서도 일반 상장 말고 특례 상장이란 게 있어요. 뭐 기술 기업부나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할 수 있는데 이 특례 상장할 때 지정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서 지정 투자자는 누구냐면은 일반적으로 증권사예요. 증권사. 이 지정 투자자나 지정 자문인은 증권사인데 요 지정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지정한 그런 기관 투자가라고요. 그냥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지정한 투자자, 일반적으로는 증권사, 금융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지정 자문인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정 자문인 제도도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지정 자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이 코넥스에 상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상장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적격성을 누가 심사하냐면은 거래소, 한국 거래소 보통 KRX라고 하죠.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그런데 코넥스 시장 상장 적격성은 누가 그 심사를 하냐 판단을 하냐면 요 지정 자문인이 판단해요. 지정 자문인은 누구라 했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통 증권사가 지정 자문인 역할을 해요. 증권사가.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상장 적격성은 KRX 한국 거래소가 저기 판단을 하는데
코넥스의 상장 적격성은 누가 판단한다? 지정 자문인 증권사가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다르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 공시 같은 경우는 뭐 의무 공시나 조회 공시나 뭐 자율 공시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일반 이런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 근데 좀 특이한 게 기업 설명회 개최 의무가 있어요. 기업 설명회 개최 의무. 기업 설명회 뭐 IR이라고 하죠. 여기 개최 의무가 있어요. 개최 의무. 의무의 의무. 기업 설명회 반드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야 돼. 그래서 안 하면은 뭐 불이익이 있습니다. 막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다른 점들이고요. 그다음에 상가 하한가 가격 제한 폭이 이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근데 얘네는 플러스 가격 제한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조금 더 그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보는 상하한가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얘들이 코넥스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동시효과 제도가 없었거든요. 동시효과 제도는 여기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시효과 제도가 있죠. 시간 우선 원칙의 예외로서 동시효과 제도가 있는데 얘네들도 제일 처음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동시효과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LP 제도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 LP는 유동성 공급자를 말합니다. 유동성 공급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래가 너무 안 되면 안 되니까 증권사가 일부러 호가 같은 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 뭐 대주는 것을 뭐 유동성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동성 공급자 제도로 LP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과 달리 경매매 제도라는 게 있어요. 경매매 제도.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 복수일 경우에 경매매 방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코넥스 시장의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KOTC 시장은 장외시장이라고 했어요. 장외시장, 장외시장이라고 했는데 장외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이제 KOTC. 장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 KRX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그런 시장을 장내시장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시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장외시장의 KOTC는 누가 주관을 하냐면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합니다. 협회에서 주관한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장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용도는 떨어지죠. 그리고 상장이라는 표현도 안 해요. 여기 보통 장내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회사가 들어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상장. 그래서 상장회사, 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상장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장내시장, 거래소에서 운용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 이것을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KOT 시장은 이 장내시장이 아니라 장외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KOT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얘들은 등록 또는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등록 또는 지정이라고 표현해요. 요 점이 좀 달라요. 그 일반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하고. 그리고 요건도 이 KOTC 시장에 들어가는 요건, 여기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의 요건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까다롭고. 그런데 얘들은 좀 심플해요. 매출은 5억 이상은 매출 5억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전액 자본 잠식이 없으면 돼. 전액 자본 잠식 없으면 돼. 요 말은 뭐냐면은 전액 자본 잠식이 없으면 되니까 50% 자본 잠식도 가능한 거죠. 90% 자본 잠식된 회사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건이 완화돼 있죠. 이런 점들이 또 저런 그 코넥스나 아니면은 저희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과 좀 다른 점. 그래서 다른 점을 중심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얘들은 매매 방식이 상대 매매 방식. 1대1 거래라는 소리죠.
개별 경쟁 이쪽 그 장내 시장 거래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개별 경쟁 거래라고 개별 경쟁 매매 방식에 그래서 막 매수자도 많고 매도자도 많고 그런데 이곳은 1대1 거래 상대 거래 한다는 점이 저런 장내 시장의 어떤 거래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얘들도 이제 불성실 공시를 하거든요. 불성실 공시 불성실 공시 유형이 있어요. 불성실 공시 유형. 일반적으로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유형은 어떤 겁니까?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요 세 가지잖아요. 그죠? 불성실 공시 유리,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 요게 대표적인 불성실 공시 유형이라고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근데 예, KOTC 시장에서는 공시 변경은 불성실 공시로 보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르죠. 공시 변경은. 그래서 요 다른 요 두 가지만 공시 불이행하고 공시 번복 요 두 가지만 불성실 공시로 본다는 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도 얘들은 조금 덜해요. 이쪽 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은 막 공시가 되게 많아요. 뭐 자율공시, 무슨 여러 가지 공시들이 되게 많은데 얘들은 그런 공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공시를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특별한 공시가 있어요. 투자 유의사항 공시. 이게 공시 이름에 이런 이름이 다른 시장에는 없어요. KOT 시장에만 있어요. 투자 유의사항 공시라는 것이 있다는 점. 이것은 교재에서 다시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시장과 다르게 투자 유의사항. 왜냐하면은 KOTC 시장은요. 좀 쬐그만 회사가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투자에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 유의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시의 이름이 투자 유의사항 공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KOTC 시장하고 그다음 코넥 시장에 대해서 좀 그 기존의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교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코넥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뭐 의의는 코넥스 시장은 거기 보시면은 초기 중소 벤처 기업 성장 자원, 성장 지원, 그다음 모험 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뭐 만들어진 그런 시장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유가증권 시장이 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좀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의 중심 시장이고 코넥스는 소기업, 중소기업, 좀 더 작은 제일 큰 기업들 중심, 여기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회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 코넥스 시장은 이제 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들이 주로 거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넥스 시장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 사실 코스닥 시장은 중견기업이나 그런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코넥스 시장은 반드시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만 코넥스 시장에 상장 요청이 가능해요. 대기업이나 뭐 큰 기업들은 코넥스 상장 요청 못합니다. 그 회사들은 뭐 코스닥 시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해야 되겠죠. 상장하려면은.